요즘 전국에 봄꽃 축제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는 반대로 헌혈량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다시 증가했는데 이러다 수혈용 혈액 공급마저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 계획 가실 때 혈액이 필요한 이웃도 잠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헌혈의 집 창원센터. 오늘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이어집니다.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사람들의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특별히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조그만한 이 작은 실천이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혈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헌혈 참여 감소는 뚜렷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지난해까진 평일 낮에도 헌혈 자리 절반 정도는 채웠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응급 혈액 적정 보유량은 하루 5일분. 29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 혈액 보유량은 3.8일분에 불과합니다. O형과 A형의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1일 O형 보유량은 1일대로 떨어졌고 위급 소식에 단체 헌혈로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감소하던 수혈용 혈액이 최근 상황이 풀리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 부족이 길어지면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꼭 혈액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환자분들도 병원 많이 찾다 보니까 혈액이 더 부족한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꽃놀이도 좋지만 한 사람 생명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헌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스크 없이 다시 맞이한 화사한 봄. 그러나 한편에선 부족한 헌혈로 생명이 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